BC30은 구역이 너무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꾹꾹이 3개밖에 안 됐었는데 30X는 넓은 꾹꾹이 하나에 작은 꾹꾹이 하나가 가능해졌습니다. 볼륨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방송국에 딱 그냥 배터리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가서 진짜 방송이요. 여기에다 요거 넣을 수 있잖아요. 멀티탭에 안 쓰려고 방송용 그냥 한 곡 그냥 딱 가서 마이크선 바로 딱 껴서 그냥 배터리 배터리로 오. 그러니까 예쁘게 하려면 여기서 구멍을 잘 뚫어서 네. 깊어졌네요. 뚜껑이 이게 더 두꺼워졌어. 옛날 건 좀 더 얇았는데 더 두꺼워졌어. 이만큼이 더 가능합니다. 여기가 이제 버리는 곳이었는데 저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모양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전에 거는 이게 걸려가지고 아마 이게 안 됐었을 거예요. 여기 걸려서 볼륨이 안 됐었을 거예요. 이 약간의 한 줄의 전화가 어마어마한 공간 창출을 한 얘도 가능하고 이 위에도 네 개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긴 것도 들어가고 작은 것도 네 개나 더 들어갈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. 보스 BC2000 이렇게 정도가 최선? 사실은 연주자들이 이거 외에 짐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거랑 캐리어를 또 끌고 다니는 거예요. 캐리어를 두 개 끌고 다니는 셈인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써본 사람 입장에서 제일의 선택은 이거. 아. 여기 넓어져가지고 선택이 되게 많아져서 엄청 좋아진 거예요. 제가 이거 구형 모델이 두 개 있습니다. 공연에 탑차와 연습실을 오가면서 쓰고 있는데 정말 공연용으로는 최상. 그리고 악기팀이 운반할 때 최고의 이펙터 하드 케이스로 그냥 이렇게 딱 주면은 탑차에 그냥 딱 싣고 제자리까지 갖다 놔주는